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을 해도 어느 순간 요요가 오는 이유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회독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세한 이야기는 상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몸에서 회독을 담당하는 기관 중 하나인 간의 회독 능력을 끌어올리고 회독을 돕는 방법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을 줄여주세요. 술과 당분과 같은 단순당도 피해주세요. 간은 탄수화물 대사,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 호르몬 대사, 영양소 대사 등을 담당합니다. 그중 탄수화물을 몸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형태로 만들기 위해 간이 일을 하는데요.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섭취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미네랄 소모가 많고 독을 해독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저탄수화물, 고지방, 카니보어 등의 식단들이 간이 해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단이랍니다. 두 번째,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을 피해주세요. 첨가물은 우리 몸에 익숙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는 이것들도 해독할 대상으로 봅니다. 세 번째, 간의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채워주세요. 간은 총두 단계에 걸쳐서 해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타민 B2, B3, B6, B12, 엽산, 글루타치온, BCAA, BCAA는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보노이드, 인지질이 필요합니다. 즉, 비타민을 먹어야 간이 해독을 잘할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야채, 과일, 모초, 사육, 유기농 고기, 허브, 향신료, 그리고 햇빛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아미노산은 고기와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비타민 A, 코큐텐, 비타민 C, 티올. 티올은 MSM, 낙, 메티오닌 등의 황을 일컫습니다. 비타민 E, 셀레늄, 구리,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아연, 실리마린, 망간, 피크노제놀, 글라이신, 타우린, 글루타민이 필요하고요. 글루타민은 장점막 복구에 도움이 되죠. 이 영양소들은 대부분의 고기, 사골, 계란, 생선, 젤라틴, 그리고 몇몇 야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내에 황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관절에 있는 황을 가져다가 씁니다. 이때 식이요황 MSM이 도움이 됩니다. 발암물질인 수은, 아플라톡신, 아민을 제거하는 것이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을 섭취시 발암물질에 글루타치온이 들러붙어 섞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킬레이트화라고 하며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낙, MSM, 타우린을 일컬어 부릅니다. 해독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들은 비타민 C, D, 셀레늄, 아연, 망간, 코엔자임, 큐텐, 플라보노이드, 시리마릿, 피크노제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물은 림프계를 깨끗이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림프가 깨끗하고 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의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주세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시 담즙이 원활하게 나오고요. 담즙과 대변을 통해 제거되어야 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간의 해독 능력을 돕습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양의 좋은 기름을 섭취해주세요. 환경독소는 지용성이고 지방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름때는 기름으로 빼듯이 세포가 리뉴얼하는 데에도 좋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 섭취가 적으면 담즙이 적게 나와서 해독이 잘안 되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지방이라고 하면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탤러우, 라드, MCT 오일, 풀먹인 소의 버터 등을 일컫습니다. 일곱 번째, 땀을 흘려주세요. 땀이 배출될 때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 특히 지방 세포 속에 있던 독소들이 운반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땀을 흘리는 것은 피와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게 돕습니다. 여덟 번째, 매일 아침 또는 수시로 레몬 또는 라임 반개를 즙에 짜서 물에 희석시켜 마셔주세요. 간 해독에 굉장히 탁월한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커피 관장을 해주세요. 이것은 거슨요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식단으로 암을 고치는 의사들이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커피 속의 팔미트산이 간정맥을 통하여 간으로 유입되며 간 속의 유일한 효소인 글루타치온 전이효소 S를 자극해서 담관이 열리게 해주고 간 속에 활성화되지 않은 담즙의 분출을 돕고 간의 독소와 간으로 유입되는 독소를 배출하며 혈류 중 많은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커피 관장을 하는 동안 간으로 지나가는 혈액은 최소 5배 증가하게 됩니다. 열 번째, 잠들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반 컵 마셔주세요. 잠들기 전에 올리브 오일 반 컵을 마셔주게 되면 밤새 담낭이 활발하게 수축하게 되고 간과 담낭의 노폐물은 장에서 대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간의 해독 능력을 올려주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그로 인해 요요가 오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